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고1 9월 26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in 자치사 뒤에 명사 썼죠. in perceiving, ing. 그러면 perceive, in지. 자, 인지인데, 자, 변화의 인지 속에서 전치사까지 해석해 주시고, 자, 우리는 tend to 동사죠. tend to 뒤에는 동사 원형. 자, 하면은 경향. 경향이 있는데, 간주. 하는 경향이 있다. 간주, 생각하다 뜻이요. 자, the most 최상급이죠. 가장 최근. 자, 최근에, 자, once는 지금 복수명사 받아줄 수 있는 게 변화들. 안 들어가네요. 변화들. 자, 변화들을. 자, as는 자격의 로서겠죠. 자, 뭐로서는 the most revolutionary, 더 빈칸되게 낼 수 있겠죠. 내려면은 가장 혁명적인 것으로서 생각한다. 자, this is often inconsistent. this는 뭐예요, 이거? 아, 인지 오류. 자, 우리의 인지 오류는, 자, 그러면 최근 것을 더 중요하다고, 또 혁신적으로 생각하는 인지 오류는 종종 비동사 뒤에 쓴 빈도부사죠. 자, 또 빈칸 있게 내려면 여기서는 좀 더 좋은 inconsistent. consistent가 일치고 inconsistent는 우리 불일치 하게 되는데, 자, with the fact. the fact는 여기서는 사실상 truth 이런 뜻이에요. 사실과. 사실에 반대된단 말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필자의 주장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주장. 자, recent progress. 최근의 진보. 자, 최근의 진보인데, in telecommunication technology까지. 자, 진보가 주어죠. 단수 is 처리했어요. 자, 의사소통 기술. 의사소통 기술의 진보는, 자, not more revolutionary. 더 혁신적인 게 아닌데, 자, more than 쓰고 있죠. 자, then what에서 선행사 포함 관계대명사, the thing which죠. the thing which, TTW 쓰겠습니다. 자, 무언가 일어났는데, in the 언제? late는 19세기 후반에 일어났던 것보다. 자, in relative는 상대적인 기간에 있어서. 자, 여기서는 기간보다는 해석이 상대적인 조건에 있어서가 또 해석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남겨놓겠습니다. 둘 다 해석은 됩니다. 자, moreover, 더욱이. 자, in terms of the consequent economic and social changes. in terms of 여기서는 관점. 그래서 term이란, 이 광점은 어디야? 관점이라니까. 자, 관점인데, consequent. 결과적인. 자, 결과적인. 자, economic. 자, 형용사 1번 쓰고 있죠. 자, 경제적. 자, 그리고 형용사 2번. 자, social. 사회적. 자, 사회적인 변화에 뭐에서 관점에서 결과적으로. 자, 인터넷 레볼루션 뭐요? 주어죠, 이거. 인터넷 혁명. 인터넷 혁명이란 것은 has not been이에요. not been as important as 썼죠. 자, important 여기서 형용사가 들어간 이유는 앞에 나오는 인터넷 레볼루션을 수식해주는 주어 수식의 형용사입니다. 자, 인터넷 혁명이란 것은 as 뭐보다, 자, washing machine 보다만큼 혁명적이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밑으로 좀 내려가 볼게요. 자, 그리고 지금 첫 번째가 워싱머신이랑 다른 하우스홀드 어플라이언스만큼이네요. 가전제품만큼 혁신적이지 않았다. 이게 더 중요했단 말이에요. 지금 중요점이 얘들이 더 중요했다. 자, these things는 이러한 가전제품. 뭐 어차피 워싱머신이나 혹은 다른 가전제품 다 똑같으니까 그냥 한꺼번에 이런 가전제품들은, 자, by vastly reducing amount of work까지, 자, needed for household chores 이렇게 묶었는데, 여기서 어법 주의해야 되는 거는 여기 두 군데. 자, reducing ing하고 needed의 과거분사 썼다는 거 여기 두 개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은, 자, 그 다음 동사가 없죠. 답은 여기였죠. 허락했다. 자, allow it to be에 이렇게 쓴 구조인데, to be에 동사 원형을 썼죠, 여기. 자, 수식 구조 한번 보겠습니다. 자, by vastly가, 아이고, 이렇게 쓰면 또 이상하네요. 삽입절이요. 자, 삽입절로 들어가서, 거대하게. 자, by ing, 줄여줌으로써, by ing. 자, amount 양인데, 일의 양을. 자, 어떤 일이냐면, 앞에 나오는 work 수식해지는 work는 필요되어지는 일의 수동의 뜻이죠.
그래서 얘는 능동으로 잡았고 성질을 나타내니까 자 바이 성질이란다. 바이아이엔지는 여기서는 수단을 나타내는 바이아이엔지로 갔고요. 분사 아니네요. 자, 그 다음 얘는 과거 분사로 갔죠. 이 일은 피로 되어지는데 폴 하우스홀드 초어스 하드렛일 하드렛일의 피로 되어지는 자 일을 줄여줌으로써 허락해준다 여자들이 들어가도록 자 레이벌 마켓은 노동시장 시장에 들어가도록 그리고 벌초리는 사실상 자 사실상이고 아까 주어는 띵스에요 여기 이 이러한 가전제품들이 get rid of 그죠 제거 해주면서 professions professions가 해서 of 뒤에 나오는 명사인데 자 무슨 뜻이냐면은 전문 직업을 없애주면서 자 like domestic에서는 국내란 뜻도 있지만 가정 자 서비스를 가정 관리 서비스 뭐 집안 청소 이런 거겠죠 자 빨래 대신 해주니까 자 우리는 should not 하지 말아야 돼자 put 놓으면 안 돼, 동사 원형 should. 자, 텔레스코프는 망원경을, 백월드는 거꾸로 놓으면 안 된다. 자, 여기서도 자, 백월드라는 요 단어도 거꾸로 놓으면 안 된다. 포월드로 바꿔놓고 설마 이런 문제는 내진 않겠지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언제? 자, when we look into 우리가 들여다볼 때, the past, 과거를. 자, 그리고 우리는 should not 같이 걸려요, 여기서. should, 조동사. 나 하면 안 된다고 해석하셔야 됩니다. So, should not 동사 원형에 1번, 그 다음 should not 동사 원형 2번 여기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지금. 그래서, should not 동사 원형 1번, 자, should put, should not 동사 원형 여기 2번, 아이고, 이상하다, 이거. 별로 깔끔해 보이지 않는다. 자, 그러면 should not put 동그라미를 적어야겠다. Underestimate 동사 원형 2개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도, 빈칸에 이렇게 넣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the old. 그리고 또 overestimate도 빈칸에 넣을 수 있겠죠. 이렇게 거꾸로 써갖고, 얘를 overestimate로 쓰고, 얘를 underestimate로 쓰고, 낚이게. 다 estimate 비슷하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should not이에요. 위까지 써버릴게요. 그래서 아예. 자, 우리는 should not underestimate는 간과. 간과 하면 안 된다. 낮게 평가하면 안 된다. 오래된 것들. 오래된 게 지금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중요성. 자, 그리고 underestimate는 과대평가 해서는 안 되는데 더 new 사실상 여기서는 new가 더 그래서 사실도 적어놔야죠 헷갈리지 않게 사실상 이게 더 높은 가치고 사실상은 이게 더 낮은 가치라는 필자의 주장이에요 자, this는 뭐예요 이거 판단 오류 자, 이러한 과거에 대한 판단 오류는 이끄는데 우리를 자, to make 만들도록 그래서 read 목적어 목적격 보호로 쓴 거죠 이렇게 to 썼습니다. 자, 모든 sort of는 kinds of죠. 자, 모든 종류의 wrong, 잘못된 결정이에요. 자, about 뭐에 대하여? National Economic Policy. 자, 여기서도 좀 내려가 볼까요? 아이, 끝까지 못 가네. 에이, 끝까지 가야겠다. 자, 여기서 좀 이상한 게는, 자, about 뒤에 첫 번째 National Economic Policy가 지금 1번으로 썼고요. 자, 그 다음 Corporate Policies가 2번으로 썼고요. 맨 마지막에 and 3번으로 썼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에 대한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 잘못된 결정을 이끌 수가 있다 판단 오류가 이렇게 했는데 자, National 국가적인 경제 정책. 자, 근데 여기서 이상한 게 Policy에다가 ES를 붙여갖고 Policies 하고 자, 회사 정책에 있어서 지금 S 복수 형태를 써줬고, 그리고 우리 자신의 직업 경력이죠. 자신의 직업에 있어서도, careers에도 S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왜 그냥 국내 정책도 여러 개인데 한 개로 썼는지 좀 이해가 안 가서 여기, 그냥, 혹시라도 시험 문제 뭐안낼것 같지만, 내면은 단수로 쓰시고, 왜? 본문이 이러니까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맨 마지막에 자, 정리하자면은 자, 우리가 어떤 경향을 가지는가? 제일 최근 경향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필자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소재를 비키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의 변화를 과대평가하는 인지 오류.